이곳은 에그크로스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매기, 보통 일반 갈매기의 네다섯 배가 큰 에그크로스라는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 종류의 서식지가 저 위에 바로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해변 쪽에 왔는데, 해변 쪽에서 보니까 저기 바로 가까이에 지금 바다사자? 물개? 예, 지금 막 수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밖에 예, 나와서 쉬고 있는 물개도 보이고. 뉴질랜드는 사실 많은 곳에서 물개하고 볼 수 있는데, 저희가 지난번에 카이코라에서 보고 이곳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. 이곳은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? 예, 그곳의 서식지이기도 하대요. 물론 지금이 한낮이라 펭귄을 볼 수는 없지만, 그 대신, 예, 바다사자를 구경하겠습니다. 자, 캠핑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I did. Do you think I didn't know? No, I didn't. I just am resisting when you're driving. Yeah. So how's it feel driving a motorhome? I'm comfortable with the countryside. Far Korean maybe. 자,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말을 실컷 보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제주도 아니면 말 보기가 힘든데, 예, 이곳에서는 말을 보는 게 아주 쉽습니다. 그리고 라마, 양, 말, 소,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. 야생 토끼도 굉장히 많고요. 염소? 예, 염소도 자주 볼 수 있고.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한 도시나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동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1년 사실 이번 1년 계획하진 않았지만, 그래도 예, 뉴질랜드에 있게 된 만큼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캠핑카 운전도 자주 하게 되네요.